요거 이제 오그로 화물 새겨 인도 들고 나도 들고 요거 해볼게요. 오그로 화물 새겨 인도 들고 나도 들어 이렇게 나가는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일단 그러면 한 소절씩 요거는 몇 박으로 시작할까요? 자, 노래가락은 박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응? 5, 6? 6은 잘못된 거고요. 5, 8, 8, 5, 5박으로 돼 있어요. 노래가락, 왜 노래가락이라 그랬냐면, 노래가락은, 이게 노래가락은 초장, 중장, 종장으로 돼 있죠? 노래가락은 뭐 백곡이든 몇 곡이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응? 초장, 중장, 종장, 세 절 이상 돼 있는 건 없어요. 상부 타령은 막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노래가락은 어떤 노래든지 세 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응. 그러면 초장에서 어떤 노래는 5, 8, 8, 5, 5. 중장에서 58855. 또 어떤 거는 뭐 585. 막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38855로 시작해, 초장에. 중장에 가서 58855. 또 마지막에 585.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노래가락은 노래에 따라서 장단이 다 틀려요. 박자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박자라고? 규칙적인 박자예요? 불규칙 박자예요. 불규칙하게 돼 있잖아요. 완전 불규칙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되게 불규칙 박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 노래가락은 시조예요. 시조. 시조에다가 가락을 얹어서 부르기 때문에 노래가락이라 그래요. 노래가락. 이거 그냥 노래 뭐 그냥 그냥 막 뭐 가사만 읊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락. 그러면 이거 왜 노래가락이라 그랬지? 이거 왜 이렇게 588 이렇게 돼 있지? 초장 중장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지나 막 이런 거를 아시고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또 그 뜻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노래가락은 시조를 갖다가 시조에다가 이렇게 가락을, 가락은 그럼 뭘 가락이라 그래요? 선율을 갖다 가락이라 그래요. 그죠? 선율을 가락이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창구타령처럼 노래가락은 이 경기민요의 아주 대표적인 통성민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미 중에 경기민요의 백미 중에 백미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요거 오그로는 38855로 예, 돼 있어요. 38855. 네, 요거는 그러면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초장이 오그로 함을 새겨 임도 들고 나도 들고 까지가 오 초장이에요. 초장. 그러면 그리고 금거북 자물쇠를 어슷비슷이 채워놓고 까지가 중장이라래요. 중간 할 때 중장. 그 명천이 내 뜻을 받아 열쇠 없이가 종장이에요. 마지막 종장. 예, 이렇게 종장이라래요.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종장에 가서 좀 가사가 좀 짧게 돼 있죠. 짧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박자가 어떻게 될까요? 짧은 건. 5, 8. 다 다른 거는 5, 8, 8이 두 개인데 여기는 8박이 하나 빠져요. 8박을 하나 빼고 5, 8, 5, 5박으로 종장이 끝나요. 그래서 이 박자를 아시고서 하셔야지 노래 부를 때 박자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장에 3, 8, 8, 5, 5. 중장에 5, 8, 8, 5, 5. 종장에 5, 8, 5, 5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오그로 여기까지가 3박이에요.
오그러가 삼박으로 돼 있어. 오그러 이게 오가 아니잖아요. 오그러 함을 새겨. 그러면 삼박 팔박 했어요. 거기까지 시작. 오그러 함을 새겨. 오그러 여기 삼박이라 그랬죠. 이거 박자를 모르면 노래 이상하게 하게 돼요. 박자를 아시면은 정확하게 불러요. 함을 새겨야. 함을 새겨가 네 글자예요. 네 글자인데 거기를 팔박을 만들어야 돼요. 팔박을 여덟 박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네 글자인데 어떻게 여덟 박자를 만들어요? 식임새를 넣어가지고 박자를 채워주는 거죠. 식임새로다가. 그러니까는 함을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박자를 두 글자를 갖다가 다섯 박자를 만드는 거야.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함을 새겨.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팔박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요 뜻을 모르시면은 노래가로 박자 못 맞춰요. 함을 새겨. 여기 다시 시작. 함을 새겨. 그렇죠. 함을 다가 가지. 함을. 여기 그러면 니을 받침이 여기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박자에서 을이 붙어야 돼요. 을 이렇게 되지. 함을 새겨. 이렇게. 예. 그거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하셔서 박자를 맞춰가는 거예요. 오그로서부터 오그러함을 새겨. 그렇죠. 님도 들고. 님도 들고도 네 글자인데 여덟 박자를 만들어야 돼요. 님도 여기 두 글자를 다섯 박자 만들었어. 들고 이렇게 돼요. 님도 들고 시작. 님도 들고. 그렇죠. 나도 들. 나도 들까지가 오박이야. 나도 들 시작. 나도 들. 들 이렇게 돼. 들 이게 아니야. 나도 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도 들 이게 아니라 나도 나도 들 들 이렇게 되죠. 나도 들. 그러면 어만 오박을 만들어야 돼. 어만 끝에 노래가락은 다 끝에 한다가 오박이에요. 나도 들어. 그렇다고 한 글자로 오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소리를 줄려. 여기 여덟 여기 세 번째서부터. 나도 들어 시작. 나도 들어. 네, 이렇게. 그러면 어그러서부터 시작. 어그러함을 새겨. 들고 나도 들어.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금거북 오박. 금거북 세 글자인데 오박이야. 시작. 금거북. 그렇죠. 자물쇠를. 자물쇠를 여덟 박자. 시작. 자물쇠. 그렇죠. 어슬뒤숙이. 여기도 여덟 박자. 시작. 어슬뒤숙이. 어슬 여기 새가 갔어. 뒤숙이 이렇게 팔박을 만들어야 돼요. 어슬 어슬 여기 삼박이야. 뒤숙이 이렇게 시작. 어슬뒤숙이. 그렇죠. 채워놓고.
채워놓고 시작. 채워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명천이 오박 시작. 명천이 내 뜻을 받아. 여덟 박자 시작. 내 뜻을 받아. 시작. 내 뜻을 받아. 그렇죠. 열쇠 없이 시작. 열쇠 없이. 예. 그러면 종장에 가서 어떻게 됐어? 팔박이 하나 빠졌어요. 어, 5855로 끝났어요. 그러면 초장에서 38855, 중장에서 58855, 종장에서 5855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나눠서 해볼게요. 어그러함을 새겨 님도 들고 나도 들어. 시작. 오그로함을 새겨 님도 들고 나도 들어. 그렇죠. 그러면 어그러 연결 시작. 어그러